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23일로 연기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돌봄교실 신청을 추가로 접수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3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긴급 돌봄교실에 참여할 유치원생과 초등 1, 2학년생을 내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접수받습니다. 긴급 돌봄교실에서는 학생당 5개의 마스크를 비상용으로 갖추고 하루 2회 발열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6일까지 실시되는 긴급 돌봄 1차 교실에는 유치원 1,501명, 초등 954명 등 모두 2,455명이 신청했습니다.